자, 유재 기자님, 이제 가전까지 언급하시면서 그래도 좋아질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진짜 좋아지겠네요. LG전자 얘기해 볼 건데요. 뭐, 상반기 월풀을 넘어섰네요. 가전시장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 반갑습니다. 임종욱 기자, 네, LG전자에 계속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업, 적자 사업을 정리하기도 했고, 2분기 실적도 좋았고요. 이제 2분기 실적이 좋다 보니까 상반기 기준으로 월풀을 넘어서 매출 기준 세계 가전시장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인데요. 앞서 월풀이 22일, 현지 시간으로 22일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1%나 늘었는데 5조 9,700억 원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근데 이게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이어서 깜짝 실적이어서 시장이 굉장히 뜨겁게 반응을 했는데 더 놀라운 건 이런 월풀의 호실적이 LG전자가 이달 초에 공개를 했던 2분기 매출에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LG전자에서 생활 가전을 담당하는 H&A 사업본부가 2분기 6조 8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월풀의 깜짝 실적과 비교했을 때도 8천억 원이나 앞서는 수준이란 겁니다. 이게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걸볼수 있겠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지만 LG전자는 반년간 가전에서만 약 13조 5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월풀은 11조 9천억 원에 그치면서 양사 격차가 1조 6천억 원까지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동안 LG전자는 세계 가전시장에서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세계 1위였는데요. 매출 기준으로는 월풀을 넘어서지 못해왔습니다. 한 번도 연간 매출 기준으로는 세계 1위를 한 적이 없는데요. 다만 이번에 상반기에 워낙 큰 차이로 월풀을 따돌렸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LG전자가 영업이익은 물론 매출에서도 월풀을 넘어서면서 진정한 세계 가전 1위 업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LG전자 뭐 한두 해 지금 사업하신 게 아닌데 갑자기 그 매출 늘어난 이유, 뭐 코로나 수혜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업계에서는 아무래도 코로나 확산, 이거를 가장 큰 요인으로 좀 꼽고 있는데요. 여러 산업에선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악재로 좀 꼽히잖아요. 하지만 가전에서는 오히려 호재가 됐다, 이런 분석입니다. 실제 지난해부터 재택근무가 크게 늘었고, 또 집콕 문화 확대, 이런 것들이 가전 교체 수요를 굉장히 부르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이 같은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주변만 사실 봐도 매년 해외여행을 가던 분들이 지금 이렇게 돈을 쓰지 못하시니까 아무래도 집안에 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가전을 교체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거든요. 눈에 인테리어 걸리는, 쪽도 그렇고요. 그쵸. 인테리어나 눈에 걸리는 오래된 가전 제품 교체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또 전에는 필요가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신가전이라고 하죠. 뭐 건조기나 로봇 청소기, 식기세척기 이런 것들을 또 새로 드리는 경우도 크게 늘었거든요. 특히 LG전자가 이런 걸 그냥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았고요. 이런 수요에 발맞춰서 초프리미엄,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넘어서는 초프리미엄 제품을 내놓기도 하고, 또 디자인에 좀 특화가 된 제품, 정말 예쁘고 뭐 그런 제품을 선보여서 여심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공략하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가전을 동시에 교체하는 수요도 있다 보니까 이를 또 공략해서 할인을 해주는 패키지 상품, 이런 판매 전략을 이제 적극적으로 펴면서 실적 개선을 좀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런 현상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걸볼수 있는데요. LG전자가 공시한 1분기 보고서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LG전자의 지역별 매출 실적이 거의 다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기업이 없습니다. 지금 그만큼 코로나 시대에 가전이 잘 팔리고 있다, 이거를 볼수 있는 건데요. 중국과 유럽이 각각 60%, 43%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중남미도 32%, 북미도 29%로 매출이 급증한 걸알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전 교체 수요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LG전자가 제품 품질이나 마케팅, 또 수요 대응 측면에서 적절한 전략을 충실히 가져가면서 경쟁사인 월풀, 또 삼성전자 이들을 큰 격차로 따돌렸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LG전자 지금 연일 부자 하나, 둘, 한 4일, 4~5일쯤 상승 중에 있습니다. 뭐 이런 좀 영향을 받고 있나 보기도 하는데 주가 전망 좀 긍정적이겠어요? 네, 2분기 실적도 좋고 세계 1위 전망도 쏟아지고, 뭐 당연히 자연스럽게 LG전자 주가가 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최근 주가 흐름은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4거래일째 상승이긴 하지만 그 직전까지만 해도 뭐 그렇게 좋지 않은 그렇긴 했죠. 상황이었습니다. LG전자 주가가 지난 7일
호실적 발표에도 3% 추락을 했고요. 이를 시작으로 3거래 연속으로 이제 하락을 하는 등 좀처럼 힘을 쓰지 못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미 예상한 호실적이 주가에 선반영이 됐다. 뭐 이렇게 또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만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뭐 가전 호실적이 꾸준히 이어지고 여기에 또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하면서 이것이 실적 개선 효과가 뭐 하반기 들어서 좀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분석도 있었고요. 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LG전자 실적이 견조한 성장세가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좀 했습니다. 때문에 말씀하셨지만 최근 4거래일 동안은 다시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인데요. LG전자 주가는 오늘도 현재 1.2% 전일 대비 올라서 16만 6천 원의 거래가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요. 외국인인데요. 외국인이 최근 LG전자를 굉장히 많이 사들이고 있어요. 네. 이번 주 들어서만 LG전자 주식을 1,425억 원어치나 사들였는데요. 그런데 이게 코스피 내에서 가장 많은 순매수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제 2위가 두산 퓨어셀인데 LG전자와의 순매수 금액 규모 격차가 거의 2배 이상이 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LG전자 주식을 대량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전문가들은 영업이익에 비해서 LG전자 주가가 다소 저평가 영역에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가전사업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꾸준히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주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전망을 했습니다.